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MBC 뉴스데스크 이어서 전북권 소식입니다. 도의원이 공무원들에게 피감기관 사업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해당 의원은 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김하연 기자입니다. 이달 초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이 도교육청에 요청한 자료입니다. 모 과장의 업무 추진비 집행과 출장 현황, 인사 기록 등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. 박 의원이 학교 방진망과 관련해 한 업체를 교육청에 소개했는데 담당 과장이 업체와의 만남을 거절한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. 해당 과장은 박 의원이 보복성 자료 요청뿐만 아니라 나에게 걸리면 죽는다, 한 번 죽어봐라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박 의원은 민원인이 찾아와 소개한 것일 뿐이며 협박성 발언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 그 소통하는 데에서 조금 저도 감정 조절을 못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든가 그냥 협박합니까? 나 이거 협박이 아니라고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그 소통을 했어야 됐는데. 하지만 박용근 의원이 도청 공무원들에게도 사업이나 인사와 관련해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갑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한 다섯 여섯 번에 걸치셔가지고 관련 3년간의 자료를 요구하신다거나 좀 일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많이 이제 느낄만한 그런 게 있었죠. 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통상적인 의정 활동이었을 뿐 청탁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. 전라북도와 교육청, 완주 진안 임실공무원 노조는 공동 성명을 내고 피감기관의 공무원을 압박하는 도의원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.